안녕하십니까. 미국 관세 무역 온라인 아카데미 강의 프로그램 세션 3 화장품 수입 통관 및 소액 물품 수입 신고 발표를 맡은 앤드류 박이라고 합니다. 저는 LA 총영사관 공익자문위원이시고요. 관세사로서 화장품 수입 및 소액 물품 수입 신고 관련하여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를 진행을 하기 전에 디스클레이머를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거는 educational purpose only라는 거, 그리고 legal opinion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LA 총영사관이 이 내용을 endorse 하든지 approve 하지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내용 세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Part 1에서는 FDA가 관리하는 cosmetics, 화장품, 특히 한국에서 많이 요새 화장품을 수입을 하고 K-beauty라 해서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을 한국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조금 포커스를 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트 2에 가서는 그 CPSC 다른 그 미국 에이전시입니다만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거기서 관리하는 토익 어린이용 토이를 수입하실 때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그 requirement을 충족시켜야지 아무 그 순탄하게 수입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요새 e-commerce를 많이들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CBP의 스페셜 엔트리 타입, 소액 물품 수입 신고 방법, 그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파트 1에서 들어갈 FDA 코스메틱을 말씀드리겠는데, 잘 아시고 있으시다시피 FDA는 미국 에이전시 중에서 수입 품목을 관리하는 에이전시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크고 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푸드, 보통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푸드 앤 드러그를 드러그뿐만 아니라 화장품, 인펜 포뮬러, 아가들이 먹는 음식, 그 다음에 펫푸드 또는 dietary supplement, 바이라민 같은 거, 그리고 medical device and drug 등등 많은 제품들을 FDA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통계를 낸 거를 작년 보면은 거의 미국 사람들이 스펀딩하는 컨슈머들이 스펀딩하는 그 물건 중에 25%가 FDA가 관리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임포트 그 FDA가 관리하는 물건들이 수입된 미국으로 수입된 거를 통계를 살펴보면은 디바이스, 메디컬 디바이스가 가장 많이
관리를 했고요. About 48%. 그리고 human food 31%. 그리고 화장품은 한5% 정도. 그런 순서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미국의 통관이나 수입을 생각하기 전에 어떤 그 조건이나 그 레귤레이션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은 미국의 전산망, 통관 전산망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CBP에서 관리하는 그 ACE라는 그 전산망이 있습니다. ACE,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라고 하는 전산망이고요. 이 전산망을 통해서 모든 그 수입 절차, process, 그리고 store, 데이터 프로세싱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CBP가 관리하는 전산망이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두는 이 화장품, FDA가 관리하는 화장품 또는 그 토이, 그 CPSC가 관리하는 토이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텐데, 그런 그 other government agency 들도 자체적으로 저 전산망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망의 전산망이 이 ACE라는 메인 전산망에 연결이 되어서 CBP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쉐어를 하면서 admissibility, 수입에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을 받고 그거를 갖고 수입이 될수 있다 없다 그런 거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더그 FDA의 전산망을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본 건데요. 중요한 거는 그 여기서 보다시피 전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ACE로 initially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FDA로 이 FDA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전산망을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이제 FDA 전산망에 대한 설명인데, 들고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 그 entry review가 그 관세사 분들이 그 수입 신고를 한 거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보인다, 의심나는 게 보인다 하면은 그 윗선인 compliance officer에게 케이스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compliance officer는 종합적으로 이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scientific하게 리뷰를 해서 이게 뭐 미국 FDA regulation에 다 적합하다 하면은 릴리즈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다 하면은 디테인을 합니다. 이 디테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물건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디테인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레터가 전송이 됩니다. 임포로한테도 가고 이 케이스 엔트리를 엔트리라고 수입 신고를 엔트리라고 하는데 엔트리를 파일링한 관세사분한테 레터가 가고요. 그러면은 그 레터에 어떤 이유로서 이게 디테인이 됐다 하는 게 이제 있고, 그러면 10일 안에 거기에 관련된 테스티머니,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연락을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레귤레이션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거를 증빙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이제 refuse라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refuse는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이거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거다라는 결론이고요. 이 information이 이제 CBP로 넘어가고 CBP에서 CBP와 에서 이제 그 importer에게 export를 할 것이냐, destruction
약간 다시 돌려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폐기 처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라는 레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입자분은 90일 안에 그거를 결정을 해서 그 결과를 CBP에 보고를 해야 되고 FDA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refuse가 되는 거를 이제 한번 통계적으로 봤는데 이 통계는 그 화장품에 관련된 통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Republic of Korea에서 들어온 화장품들이 이 단계죠. Refuse 된 건수를 통계를 내본 건데 2020년에 607건, 2019년에 474건, 그러다가 한 2015년에 가장 많았네요. 1,000건, 그리고 2010년에 471건. 그래서 조금 증가세를 보이다가 내려갔다가 증가해졌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이런 refuse 되는 이런 케이스가 지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보통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제품들이 반입이 거부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한 6개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그 FDA에서 리포트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oduct is unsafe due to ingredient or contaminant.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초래하는 성분 또는 오염원이 있다. 그래서 refuse를 한다. 그두 번째는 color additive violation. 이 착색료 위반 사항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모든 착색료는 사용 용도에 대한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안 거쳤을 때 무작정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착색료를 사용했을 때 등등 착색료 위반 건들. 그리고 또 prohibited and restricted ingredient. 금지 및 제한된 성분을 사용한 경우. 이러한 물질이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부정 생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prohibited restricted ingredient이 들어갔다 하면은 이거는 adulterate.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adulterate은 아무래도 그 불량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product pose a health hazard due to microbial contamination. 이거는 미생물 오염이라고 보면 되고요. 무균성은 화장품에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은 아니지만은 미생물 오염은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로 부정생산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refuse 되는 이유고요. 그다음 label and labeling violation. 사실 이 부분은 가장 지키기 쉬운 거면서도 가장 많이 refuse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성분 표시 내 결함 또는 필수 영문, 라벨링 정보의 누락 같은 라벨링 위반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리퓨즈가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laim as drug. 미국 법에 따라 화장품으로 출시되었으나 의약품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제품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레이블상 이거를 드러그인 것처럼 클레임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자체가 드러그로 FDA에서는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보통 화장품인데, 거기에 무슨 health, claim을 한다든지, 무슨 뭐, 어떤, drug related 어떤 기능성적인 어떤 claim을 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cosmetic이 아니라 drug이기 때문에, drug가 요구되는 requirement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refuse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개가 이제 중점적인 메인 중요한 reason이 되겠고요. 요 부분만 잘 관리를 하시면은 refuse 되는 확률은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cosmetic considered to be violated FDA law. 보통 이제 FDA가 이제 enforcing을 할때 어떤 법을 갖고 하는데 이세 개가 FDA가 enforcing을 하는 가장 메인 액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So FD&C Act. Which is a Food and Drug and Cosmetic Act라고 하고요. 이게 21 U.S.C. 361. 이거는 뭐냐 하면은 what it describes is what cause a cosmetic to be considered adulterated. 네. 그래서 a cosmetic shall be deemed to be adulterated 불량된 물건이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물에서 성분 또는 오염물질이 있다, 공정 과정에서 오염됐다, 배송 과정에서 오염됐다, 취급 과정에서 배송됐다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런 요인에 의해서 deemed to be adulterated 할수 있다 하는 거가 이제 요 법의 요지고요. 그 다음에 FD&C Act, US 21 U.S.C. 362. 이거는 what cause a cosmetic to be considered misbranded? Cosmetic shall be deemed to be misbranded. 이거는 부정 표시 요인, 라벨 표시, 라벨링이나 라벨에 부적절하고 허위적이고 부실한 어떤 포장 문제가 있을 때. 미스브랜디드다 해가지고 violation, FDA violation이다 해서 FDA에서 refuse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가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proper label to be stated on the consumer products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요세 개의 법이 요세 개의 법을 중심으로 FDA가 이 화장품의 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legal definition이 중요한데 regulation에서는 그 definition이 어떻게 정의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설명이 틀려지기 때문에. 요세 가지 중요한 word에 관련된 definition을 좀 clear하게 define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functional cosmetic 그리고 cosmetic은 무엇을 어떤 물건을 cosmetic이라 하나? drug는 무엇인가? cosmetic there are also drug. 뭐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common sense라고 할까요? 뭐 화장품이 뭐고, 약품이 drug가 뭐고는 알지만은 이 regulation 상에서 어떻게 이거를 정의하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the functional cosmetic이라 하면은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functional cosmetic이라는 말은 미국 regulation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phrase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 한국에서는 functional cosmetic as product that aid in brightening skin, improving wrinkle in skin, tanning skin, gently or protecting skin 등등으로 이제 define이 되는데 정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nti-aging product이나 whitening product, and sunscreen 같은 걸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functional cosmetic이라 해서 regulate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우선 functional cosmetic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이래서 이제 수입이 됐는데 functional cosmetic이라 해서 수입 미국을 수입했는데 그럼 이걸 미국에서는 cosmetic을 보느냐 아니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legal definition of cosmetic 화장품을 어떻게 define 하느냐 미국 regulation에서는 The Food and Drug and Cosmetic Act defines cosmetic as articles intended to be applied to the human body for cleansing, beautifying, promoting attractiveness, or altering the appearance without affecting the body structure or function.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cosmetic 미국에서 그 cosmetic이라 하면 그냥 어떤 그 깨끗하게 한다든지 beautify, promoting attractiveness, altering appearance without affecting body structure and function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skin cream, lotion, perfume, lipstick, fingernail polish, eye and facial makeup preparation, shampoo, regular shampoo입니다. A permanent wave, hair color, toothpaste. deodorant and any material intent for use as a component of cosmetic product을 cosmetic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rug는 뭐냐? drug는 어떻게 define을 하느냐? 하면은 the FDA Act define drug in part by their intended use. intended us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사용이 되느냐? 하면 그게 중요한데 article intended for use in the diagnosis. cure, mitigation, treatment, or preventing disease, an article intended to affect the structure of any functional body of man or other animal. 이럴 경우에는 이게 drug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물론 그 한국에서는 화장품이 아주 그 functional한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이라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뭐 무엇은 뭐 wrinkle 그러니까 주름살을 없앤다 등등 좀 이런 cure한다 mitigation한다 treat한다 고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 문구를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은 집어넣은 그 자체로서 그 물건은 이제 드러그로 이제 FDA에서는 본다 하는 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cosmetic that are also drug 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this may happen when the product has two intended use. 예를 들어서 샴푸인데 그냥 regular 샴푸가 아니라 anti-dandruff treatment 할수 있는 어떤 케미컬이 들어 있다는 거든지 toothpaste인데 fluoride가 들어있는 경우, deodorant인데 antiperspirant가 들어있는 거, soap인데 antibacterial function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moisturizer인데 sun protection ingredient이나 또는 그런 claim을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drug라고 이제 FDA에서는 drug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most currently market cosmetic, which are also drug, are over-the-counter drug. 드러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over-the-counter OTC 드러그하고 prescription drug. 이거는 뭐 닥터가 이제 뭐그 prescription을 줘야지만 살수 있는 드러그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retail store, drugstore에 가서 그냥 닥터의 어떤 그 prescription이 없이 살수 있는 OTC 드러그를 하는데. 그런 드러그에 이제 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what makes a drug claim?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moisturizer인데 sun protection ingredient이 들어갔던지 아니면 claim을 했던지 어떤 그런 claim을 한다 하면은 drug라고 봤는데 그럼 그 claim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claim을 맞았느냐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drug claim이라고 FDA는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treat한다, prevent한다. 뭐를 heal한다, correct한다, cure한다, relieves, structure or function claim. 뭐 예를 들어서 make scar disappear 또는 naming a disease or a medical condition. 예를 들어서 cancer, acne, diarrhea, coronary heart disease, diabetes 이런 어떤 그 medical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definitely draw claim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바뀐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더 example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그래서 wording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claim을 할때 예를 들어서 이쪽 그 오른쪽은 왼쪽은 코스메틱이고 이 오른쪽은 drug claim이 됩니다.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컨설턴트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지 마케팅 디파트먼에서 어떤 이 물건을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그 클레임을 어떤 주어 클레임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FDA 이런 바이올레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레이블링 또는 레이블은 컨설턴트와 디테일한 걸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isturize Aging Skin은 화장품으로 간주가 되고요. 이런 레이블링 Slows the Aging Process 이거는 drug입니다. 그리고 Reduce Appearance of Wrinkle는 화장품 문구고요. Remove Wrinkle 이거는 drug 문구입니다. 문구입니다. 그리고 fights bad odor. 이거는 화장품이고요. Control perspiration. 이거는 drug claim이고요. Help hair look fuller. Stimulate hair growth. 이거는 drug claim이고요. Fight bad breath. Kill odor causing germs. 이건 drug claim입니다. 그리고 clean oily skin. Help control acne. 이거는 drug claim이고요. Smooth skin. Remove scars. 이거는 drug claim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코스메틱으로 물건을 파실 경우에는 wording choice. Wording을 어떤 wording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게면은 코스메틱에다가 뭔가가 더해지면 이제 드러그가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 하면은 Cosmetic may be regulated as a drug, disease claim 아까 설명드렸고요. Structure function claim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 certain ingredient 이세 가지가 조건이 만족이 되게 되면 이세 가지가 알파에 속하면은 이게 드러그가 됩니다. 그리고 Cosmetic that are regulated as a drug must meet the drug requirement. So 만약에 코스메틱이 어떤 어떤 ingredient이 들어갔어요. A certain ingredient, drug ingredient이 들어가서 그게 OTC로 이제 됐다 하면은 그걸 OTC로 팔으셔야겠죠. 그러려면은 그 OTC 레귤레이션에 또 충족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drug registration and listing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OTC monograph에 맞춰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rug labeling requirement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OTC drug를 파시려면은 또 OTC drug에 맞는 regulation을 충족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antiperspirant 또는 anti-dandruff shampoo, 또는 sunscreen, sunblock, or antibacterial soap.
이런 거다뭐 functional cosmetic 아니냐 해서 cosmetic이 아니냐 나 claim 할수 있으시지만은 미국에서는 이게 다 OTC drug라고 classify가 되고 OTC drug이기 때문에 OTC regulation을 충족을 해야지 수입이 가능하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드러그하고 코스메틱을 좀더 다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approval requirement이 좀 틀리고요, 많이 틀리고요. 그다음 CGMP requirement도 틀리고요, registration requirement 많이 틀리고요. 그다음 labeling requirement 요세 가지 requirement, different type of requirement이 있는데 요거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코스메틱일 경우와 드러그일 경우가 틀리는데 요거를 한번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pproval requirement 화장품인데 approval이 필요하냐 없느냐 drug로 들어온 drug로 classification이 됐는데 approval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만약에 이게 가지고 수입하시는 물건이 cosmetic이라 하면은 approval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 not require FDA approval exception of color additive. 네. 거기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color additive는 approval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화장품 자체는 FDA pre-approval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드럭일 경우는 당연히 approval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y law, all color additive must have FDA approval for their intended use and be listed in the color additive regulation before they are permitted for using cosmetic. Some color additive they are permitted only if they are from batch that FDA has certified. All color additive must meet the requirement for identity and specification stated in CFR, and all color additive may be used only if the intended use is stated in the CFR. So, color additive는 좀 더, 리서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만은 그 코스메틱은 FDA pre-approval이 필요 없다. 보통 FDA에 어떤 그 파일링을 해야 되느냐 뭐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코스메틱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뭐 미국 정부가 어떤 그 드러그처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파일링을 해야 되는 어떤 법을 바뀌는 절차가 있어서 집행되기 전까지는 없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CGMP requirement. CGMP란 거는 그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하는 건데요. FDA has provided guideline for cosmetics GMP, but no regulations set for specific GMP requirement for cosmetics. So cosmetic 일 경우에는 GMP requirement 없습니다. Drug일 때는 당연히 있고요. So the law required to CGMP requirement for drug, and there are regulations specifying minimum current GMP requirement for drug, which is in 21 CFR 210 and 211. And as failed to follow the GMP requirement, cause a drug to be adulterated. 아까 말씀드렸듯이 CGMP requirement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물건이 그 화장품이 불량한 화장품이라고 violate 됐다 하고 이제 FDA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are regulated set by the US FDA. CGMP are important to ensure the drug product made for the human use meet the minimum quality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the patients. 그리고 registration requirement. cosmetic 일 경우에는 registration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emphasize를 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FDA에서 이 BCRP,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말 그대로 voluntary, 이 mandatory가 아니라 voluntary입니다.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이거는 requirement, mandatory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D&C Act does not require cosmetic firm to register their establishment or list their product formulation with the FDA. 그래서 말 그대로 화장품을 수입하실 때는 FDA에 뭐이 만든 공장 registration이라든지 이 물건 listing, filing하는 그 requirement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당연히 드럭일 경우는 it's mandatory. It is a mandatory for drug firms to register their establishment and list their drug product with the FDA. OTC든 그 prescription drug든 이 regulation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밑에 팩트로 말씀드리겠지만은 VCRP is a voluntary registration system for the cosmetic product, not a cosmetic approval program or a promotional tool, not part of the prior notice system for the imported cosmetic, and from certain information is available throug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만약에 registration 하게 되면은 그 forms information이 미국의 그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해서 public에 release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또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FD&C Act require the drug manufacturer register every year with FDA and update their list of all manufactured drugs twice annually. 드럭의 경우는 registration 해야 되고 뭐 drug listing도 annually, twice annually 해야 되고 하는 requirement이 있습니다. Labeling requirement 또 틀리죠. Cosmetic은 cosmetic product must be labeled according to cosmetic labeling regulation. Regulation이 있습니다. Cosmetic regulation, labeling regulation. 그리고 또 drug는 또 drug대로 이제 regulation이 있기 때문에 또 OTC 드럭으로 이제 들어 뭐 어떤 그 wrinkle remover 같은 거, sunscreen 같은 거 들어오시게 되면은 OTC drug regulation을 따라 하셔야 되고, drug fact labeling 하셔야 되고, 그런 룰은 21 CFR 201.66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Combination of OTC drug cosmetic product must have combination OTC drug cosmetic labeling. 만약에 OTC하고 뭐 cosmetic이 같은 같이 combined된 product이라면은 그두 개의 레벨링 레귤레이션은 같이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샘플로 좀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샴푸입니다. 샴푸. 그래서 오른쪽 거는 이게 보시다시피 덴드러업 샴푸, 비듬 없애는 샴푸죠. 그 다음에 왼쪽 거는 레귤러 샴푸입니다. 레이블링이 다르죠. 이 덴드러프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는 OTC 드럭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OTC 레이블링 레귤레이션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드럭 팩트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 거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다음 이것도 모이스처라이징인데 이쪽 오른쪽 거는 with sunscreen, sunscreen function이 들어가 있는 거고, 왼쪽 거는 그냥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를 보시면은 레이블링이 이렇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드럭의 거는 드럭 레이블링 에 맞춰서 레이블링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So, cosmetic labeling은 어떤 거를 require 하느냐 하면은 statement of identity,
common or username, the descriptive name, 그리고 when the nature of cosmetic is obvious, 그리고 fanciful name을 사용할 수 있고요. If nature of cosmetic is obvious 할 경우, 그리고 adequately descriptive illustration, 약간의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net content,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gredient list, proper declaration of ingredient, and must declare all ingredient including color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name and place of business 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warning, sometimes warning도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데 caution statement, warning statement, whenever necessary or appropriate to prevent health hazard that may be associated with the product, then 그렇게 그 경우에는 warning이나 caution statement 사용하고요. Shall appear on the label prominently and conspicuously. As compared to other word statement designs. 잘 보이게 크게 잘 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뭐 보시면은 보셔서 알겠지만 뭐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뭐 use only as directed, for external use only, or consult your physician if irritation persists 등등 여러 가지 warning statement을 보셨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워닝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레이블에 사용을 하셔야 한다는 거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osmetic claim을 하실 때는 must be truthful and not misleading. 그리고 must not directly state nor imply that may be used for the treating or preventing a disease or affecting the structure function of body. 그래야지 이제 코스메틱 화장품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product manufactured outside of USA must be conspicuously marked to indicate country of origin. 만약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오시면은 made in Korea라고 써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three government agency가 이제 이런 claim을 enforcing 하는데요.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서는 monitor advertising claim을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는 monitor cosmetic on market. 그다음 CBP에서는 monitor the country of origin mark를 에 관련된 regulation을 enforcing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화장품인데 여기서 보면은 hair food, coconut and agua oil and hair protection blend 여기가 이제 그 statement of identity고요. 그다음 여기 quantity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ome warning, caution statement 있고요. direction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ngredient 있고요.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이나 caution 있고요. 그 다음 made in USA, country of origin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디서 만든 manufacturing information 여기 있고요. So this 이런 information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labeling information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cosmetic ingredient and formulation. 그럼 어떤 ingredient에 관련돼서는 no pre-market approval requirement for the cosmetic or cosmetic ingredient except for color additive. 뭐 ingredient이든지 뭐 cosmetic final product 화장품 그 만들어진 화장품은 어쨌든 FDA pre-market approval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color additive는 approval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ingredient must be substantiated for the safety. approval이 그러니까 ingredient이 FDA pre-approval, pre-market approval 필요 없지만은
그 사용할 때 substantiate for the safety, safety 하다는 거를 충분히 만드는 그 회사 자체에서, manufacturer 자체에서 리서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컨슈머들이 사용해서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FDA에서 인베스티게이션 할 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세이프하다는 거를 FDA에서 인포싱을 하진 않지만은 만드는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백업 서포팅 다큐멘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랩 테스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substantiate 하게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Company must substantiate the safety of product, otherwise need a warning statement. 그리고 color must be permitted for use in cosmetic. Certifiable color must be certified. 그리고 ingredient derived from animal may require BS permit. 이거는 만약에 ingredient이 animal에서 나온 ingredient이면은 미국 USDA 산하에 있는 APHIS라는 그 에이전시가 있는데 거기에 BS 퍼밋이 있느냐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endangered species, ingredient이 endangered species에서 사용됐다 하면은 뭐 site permit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pre-approval, FDA pre-market approval이 ingredient이 필요 없다 하지만은 이런 세부적인 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그리언 중에서 미국에서 사용 금지된 어떤 인그리언이 사용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더블 체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take home points 어떤 그 결론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cosmetic importer must comply with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nd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그리고 FDA, Food and Drug and Cosmetic Act regulate chemical and other substance, whil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cover the packaging label requirement. 그리고 the law does not require cosmetic product and ingredient other than color additive to have FDA approval.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FDA approval 필요 없습니다. Cosmetic은 color additive만 빼놓고. Before they go into the market. However, FDA strongly urge cosmetic manufacturer to conduct whatever toxicological or other tests are appropriate to substantiate the safety of their cosmetic. Yeah. 물론 FDA approval 필요 없지만은 it is a strongly urge or recommend by the FDA 어떤 자체 내 lab testing, safety 한지 lab testing 을 권장한다 합니다. 그리고 it's up to the importer to make sure that the product is safe and verify that the product doesn't contain restricted chemical and other substance. 예. 그러니까 importer가 책임을 지고 product이 safety 하다는 거를 증빙을 해야 된다, verify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importer가 책임을 진다는 거 미국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The manufacturer are not required to register their cosmetic establishment or file their product information with FDA. 네, 주어일 경우는 registration이 필요하지만 cosmetic일 경우는 제조사나 그 물건에 관련돼서 FDA에 registration 할 필요 없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코스메틱은 코스메틱 관련해서 미국 수입의 주의사항 말씀드렸고요. 파트 2로 넘어가겠는데 파트 2에서는 네, 이번 파트 2에서는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이라는 미국 기관에서
이그 보편적으로 모든 그 컨슈머 프로덕트를 관리를 합니다. 아,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그 토이스 토이 중에서도 children's toy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보편적으로 CPSC가 import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느냐 overview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children's product admissibility requirement 어떤 요구 조건 조건을 충족해야 children's product을 미국에 안전하게 수입을 할수 있느냐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other government agency 이 part 1에서 그 FDA에 관련된 그 화장품 수입 관련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는 이 수입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에이전시가 있는지 조금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The ACE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So 이 부분에서 Part 2에서는 CPSC가 Port Import Enforcement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타겟 어떤 물건을 타겟으로 삼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인포스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CPS가 이그잼을 해서 스크리닝을 페일링했을 때그 물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디텐션은 어떻게 하고 컨디셔널 릴리즈는 어떻게 하며 CPS가 어떻게 이런 거를 이베이웨이트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 토이 children's 토이를 수입하실 때 스텝 바이 스텝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케이스 스터디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메이저 US 가버먼트 에이전시 보통 OGA라고 그러든지 PGA라고 하는데 조금 약간의 OGA하고 PGA하고 디퍼런스는 있지만 그냥 government agency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FDA. FDA는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에 있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AFIS는 USDA 산하에 있는 기관이며 그다음에 TTD는 USDT, 그 US Department of Treasury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디파트먼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체 내로 운영을 하는 그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EPA, 그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라든지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은 Independent Executive Agency. Federal of U.S. Federal Government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PSC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is an independent federal agency tasked with protecting consumers from unreasonable risk of injury and death from consumer products. Under agency jurisdiction, the CPSC estimate that a death, injury, or property damage from the consumer product incident cost the nation more than 1 trillion annually.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CPSC was created in 1972 and was authorized by Consumer Product Safety Act, significantly amended to the CPSC. Or made by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of 2008. 그리고 그러면은 이 CPSC에서 관리하는 물건들 거의 그 Consumer Product 말 그대로 Consumer Product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Apparel 또는 Toy, Infant Activity Product, Nursery Product, Furniture, Carpet. Mattress, jewelry, bag, accessory, children's transport and carrier system,
children's bathing and feeding products, outdoor recreational products 등등 거의 뭐 관리하지 않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물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children's toy, 유아용 장난감 수입 통관 절차를 포커스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CPSC의 import process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아까 그 FTA랑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 이런 관세사 분들이 이제 그 파일링을 하고요. 그 수입 신고를 하고 그러면 ACE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CPSC 전산망이 ACE랑 연결이 돼서 CPSC에서 필요한 데이터셋이 CPSC 전산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엔트리 리뷰어가 이제 리뷰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뭐 아무 이상이 없다 하면 릴리즈를 하든지 이상이 있다 하면은 뭐 이제 그 USDA에서 하는 그 절차하고 비슷하게 그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다른 오피서가 리뷰를 하고 정식적으로 이제 레터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레터를 받고 corrective action을 해서 violative한 어떤 그 조건을 만족시키든지 만족을 못 시키면은 아까 FDA에서 절차에서 보신 것처럼 그 refusal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refusal이 CBP 리포트가 되고 그 다음에 CBP에서는 importer에게 레터를 보내서 destruction 폐기 청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내보낼 것이냐를 결정을 한 그런 절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How are CPSC exam targeted? 보통 이제 수입자분들이 물건이 이제 CPSC에 걸리면은 왜내 물건만 걸렸느냐 어떻게 they pick my item? 하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되고 레지드메이트한 어떤 질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CBP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Commercial Targeting and Analysis Center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하는 일은 타겟팅 모든 그 인포메이션을 종합해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거를 타겟팅을 하는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 슈퍼컴퓨터 비슷한 거를 하고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National Operation with 11 PGA 그중에 CPSC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을 받고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리스크가 하이하다 하고 이제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그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PS 자체 내에서 돌리는 Risk Assessment Methodology라는 프로그램으로서 자체 내에서 또 이렇게 타겟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CBP가 Referral, CBP가 이제 뭐 이그잼을 했을 때 어떤 CPSC Regulation Violation이 보였다 하면 CBP에서 이제 Referral을 받고 CPSC에서 이그잼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요세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PSC는 어떤 regulation 어떤 law를 베이스로 해서 regulate를 하느냐 하면은 Consumer Product Safety Act 또는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Federal Hazardous Substance Act, Flammable Fabric Act 등등 그 CPSC가 이제 그 enforce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How are the CPSC products screened? 포트에서는 보통 이제
심플하게 exam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handheld tools or template or screening guide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포러블하게 exam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PSC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게 이제 XRF라고 해서 X-ray Fluorescence Analyzer 그리고 또 FTIR이란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ic Device 또는 Screening Template Small Part를 걸러내기 위한 이런 어떤 실린더 Small Part 실린더 그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LED Screening 납성분이 이제 어떤 그 장난감에 있는지 없는지 페인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그 handheld XRF라는 디바이스를 갖고 금방 디텍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런 그 플라스틱 종류의 그 토이 또 아가들이 이렇게 쓰는 이 이런 그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종류에는 이런 phthalate이라는 성분이 케미컬 성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스크리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Spectroscopy라고 그 FTIR이라는 그 handheld device를 갖고 그 포트에서 디텍트를 할 수가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small part가 들어가 있는 그 토이들은 또 이런 이런 디바이스를 갖고 쉽게 측정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이제 있는데 children's product이라 하면은 이런 사이즈에 보다 작으면은 요 사이즈에 핏 하면은 unsafe한 거고 요 사이즈보다 크면은 safe하다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금방 포트에서 exam을 할때그 박스 오픈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exam이 가능하다 합니다. 만약에 product fail screening, sample are collected for the testing and or evaluation. 뭐 샘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recipient is issued to CBP, the customs broker and importer of record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shipment is detained or conditionally released. 그리고 letter가 발송이 되고요. Notice of sampling and detention이나 notice of sampling and conditional release. The conditional release라는 건 뭐냐면은 포트에서 이 물건을 픽업을 해서 가져갈 수는 있으나 팔 수는 없다. 이 CPSC에서 이 샘플링의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는 팔수 없다. 그렇지만 이제 포트 컨제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져가서 뭐 웨어하우스에서 보관을 importer warehouse에서 보관을 할수 있다 하는 게 이제 conditional release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detention이 되게 되면은 product must remain held intact and the CBP bond facility, CES라고 이제 centralized examination station이 있는데 거기로 옮겨져서 이제 CPSC가 테스팅을 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conditional release는 product is conditionally released to the improved record to be held intact. 팔면 안 되고요. 가만 놔둬야 되고요. Pending completion of CPS testing and evaluation. CPS에서 testing and evaluation이 complete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detention authority has a 6-day detention. Conditional release authority is a 60-day, maximum 60-day까지 CPSC에서 testing and evaluation 할수 있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where sample collected go? Sampling을 하고 나서는 이게 이제 Office of Compliance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처음에는 그 entry reviewer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 그 compliance officer가 있는데 office of compliance로 옮겨지고 compliance officer가 이제 그 sample을 exam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토이는 항상 그 age determination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age determination 가이드라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물건을 그냥 무조건 이거 children product이 아니다 하고 말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컨디션이 만족을 해야지만 그게 이제 children's product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스페시픽하게 퍼블리시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CPSC Laboratory for the Chemical and the Mechanical Testing 하고요. Sample Storage Facility에 들어가고 Sample is not returned. 한번 샘플을 가져가면 그거는 이제 CPSC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CPSC가 이제 샘플링을 갖고 가서 테스팅을 했는데 이게 violation이다 하면은 두 가지 compliance officer contact the improved record to discuss the test result and then seizure를 하든지 아니면 conditional release for reconditioning 하든지 future production with a correction 이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좋은 scenario improve record한테 반가운 소식은 그 release를 해주되 future production with a correction이라고 해서 다음에 가져올 때는 이 violation이 이 violation을 correct 해가지고 가져들어와야 된다 하고 release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conditioning 이라는 거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release는 시켜줄 수 없지만은 너희들이 improve record 이거를 recondition 이걸 violation을 correct를 하면은 release 해주겠다 하는 그런 그 reconditional 그 옵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또 seizure 이거는 뭐 옵션이 없이 이거는 무조건 seizure다. admission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improve record compliance history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그래서 이런 어떤 결론을 그러니까 그 compliance officer가 이런 결론을 내릴 때 많이 사용하는 게아이 importer의 history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importer가 계속 잘 가져왔다 아무 violation이 없는데 이게 하나 violation이다 그러면은 좀더 future production with a correction이라는 어떤 좀그 improve record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려주고요. 만약에 이 improve가 좀 historically 계속 가져들어오는데 violative 하다 하면은 seizure나 조금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procedure를 거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아까 보여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로 하나 들어가서 어린이 장난감을 수입할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아가들이 사용하는 이런 토이를 수입하시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아까도 FDA 코스메틱 그 파트 1에서 설명드렸듯이 legal definition is very important. 그래서 children's product이 무엇이냐 또는 child care article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define 아시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hildren's product이란 design or preliminarily intended for age 12 or and or younger 일때 이제 children's product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broadly speaking, if the product is marketed as appropriate for use by the children of 12 years old and younger, 그럼 이제 children's product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if the product packaging present the packet as appropriate for use by children of 12 year old younger,
then children's product이라는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if the product display sold in the toy store or online store selling children products present the product as appropriate for use of children 12 years old and younger. So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그 age determination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보시면은 좀더 어떤 물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게 children's product이 되고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그 CPSC의 관점에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런 이제 요 children's product을 수입을 하신다든지 제조를 한다든지 하실 때 도움 꼭 한번 참조하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childcare article이라는 그 단어도 많이 쓰는데 childcare article이라는 거는 product facilitate sleeping or feeding or sucking or teething in children age 3 or younger. 이건 아가들이 3살 또는 더 어린 아가들이 잘때 또는 먹을 때 또는 이제 아가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이빨이나 그러면 이렇게 씹고 하는 장난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이제 child care article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regulation이 이제 child care article에 요구되는 regulation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경우에 그런 레기션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를 알으셔야 하기 때문에 children's product하고 childcare article이 difference 하다 같지 않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CPS admissibility requirement checklist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보신 그 children's 토이를 수입하시려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이거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tracking information이 있어야 되고요. 그 lead content testing 하셔야 되고요. phthalate content testing 하셔야 되고, small part testing 하셔야 되고요. US toy standard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테스팅은 그 CPSC accepted laboratory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at the end 그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CPC를 작성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tracking level information. tracking level information이라는 거는 그 CBPS, CPSC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이 물건을 backtracking, trace back 해서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그런 거를 이제 tracking 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이거를 법적으로 레이블링에 만들어야 된다 하는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all children product must include permanent tracking information on the products and its packaging to the extent practicable, manufacturer or private labeler name, location and date of the product production of produc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such as batch or run number or other identifying characteristic. Any other information to facilitate ascertaining the specific source of the products. 그리고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레이블링에 있어서는 CPSC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FTC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lothing and Care Label은 FTC에서 관리하고요. Textile Wool Act도 FTC에서 관리하나 이 Tracking Label은 CPS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Labeling Requirement은 보통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Children's Clothing일 때는 name of manufacturer, country of origin, fiber content, care instruction 필요하고요. The date of manufacture and batch number 등. 그다음, children's sleepwear일 경우에는 name of manufacturer,
country of origin, fiber content, size, and type feeding disclaimer, 또는 care instruction, date of manufacture, batch number. 그리고 stuff, toy일 때는 name of manufacturer, country of origin, fiber contact, minimum age requirement, small part warning or caution, and date of manufacture, and batch number, and 그리고 그 ASTM F963에서 정해진 스탠다드를 충족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children's product인가에 따라서 어떤 labeling requirement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고 잘 숙지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racking label on children's apparel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도 보셨겠지만 permanent 해야 되고요. location of product, date of products, and style number, cut number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made in China, 대공 Guangdong, and December 2010, and style number is 562 QFL, cut number is Q11726 등등. 여기 이제 tracking label on the children's apparel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ead content testing. 이것도 중요한 테스팅 중인데 아시다시피 그 CPSC에서 approve 한 laboratory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total lead content은 100 ppc is accessible component parts 그리고 lead in paint and surface coating limit is 90 ppm in painting and surface coating 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phthalate content testing phthalates are chemical using plastic to make them softer 그리고요, testing applied to the plasticized part of children's toy and children's article. So, 뭐, toy 중에서 뭐, plastic 파트가 있다 하면은 phthalate testing, content testing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ngress permanently banned the children's toy and child care article that contain the following three. Phthalate. Phthalate도 종류가 많은데, 만약에 그 amount가 greater than 0.1%일 경우에 이런 이 DEHP, DPP, BBP 이 세 가지 종류의 phthalate은 Congress에서 permanently banned 그 금지 수입 금지 제품이다 하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Small part testing. 이것도 16 CFR Part 1501이나 ASTM F963 Small Object Section 4.6에 가보시면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이런 건 이제 choking 뭐 Small Part 애들이 목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들어가다가 막힐 수도 있고 숨이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dangerous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small part testing이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포트에서 사용하는 cylinder에 fit entirely into the small part 그러면은 너무 작대는 거고 그런 작은 그리고 그 children under 3 years that small parts 그런 프로덕은 3살 밑에 애들한테는 banned, 팔 수가 없다는 거고요. Product is preliminary intended for use of children who are at least 3 years old but less than 6 years old. You must label your product as containing small part warning label. 그래서 그런 warning을 붙여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US Toy Standard. Children's toy manufacturer owner after February 28, 2018 must be tested applicable section of ASTM F963-17. 이거는 regulation, US regulation은 아니고요. CPSC regulation은 아니고, 이거 private regulation standard입니다. 그래서 standard is available for purchase
아, 이거는 free로는 obtain을 못하고요.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www.aftm.org 가셔서 이 스탠다드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manufacturer and importer of toy must ensure that all accessible components of their product comply with the ASTM F963 section 4.3.5.3 heavy elements toy subtract interior in addition to all other applicable section of US toy standards. 네, 그래서 이게 mandatory입니다. 그래서 children's toys manufacture after 2월 28일 2018년 후에 만들어진 거는 이 스탠다드에 충족을 해야지 마케팅,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testing performed by CPSC accepted laboratory.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 데서나 lab 테스팅을 할 수는 없고 CPSC에서 지정한 인정한 laboratory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manufacturer and importer must use ensure that their products are periodically tested in accordance with 16 CFR 110721. The majority of the chosen product will require annual testing.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CPSC accepted laboratory list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CPSC accepted laboratory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이게 중요한데, 요거는 Domestic Manufacturer or US Importer certify that their product comply with the applicable product safety rules through the CPC. 요게 이제 뭐 누가 발행을 해주는 건 아니고 self claim이라고 보시면 돼요. Self assurance 어느 self certificate.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수입을 한다. 미국에 있는 수입자가 수입을 한다. 그러면 이 수입자가 만드는 겁니다. 이뭐 한국에 있는 매뉴팩처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자가 이그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Children's Product이라 하면은 it require CPC is require. CPC and supporting lab testing report must be English. And issued by domestic manufacturer or US importer. Must accompany each shipment covered by the certificate, and copy must be furnished to each distributor or retailer of the product, and copy must be made available upon request CPSC and CBP. 통관할 때는 준비가 돼 있어야겠지만은 없다고 해서 통관은 되는 건 아니지만은 CPSC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큐멘트 리뷰할 때 그때 이게 available 제출이 되지 않으면은 통관이 불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그이 서티피케이트는 특별한 어떤 폼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인포메이션이 입력이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러의 비즈니스 레터헤드에 이런 인포메이션을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게 이제 이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CPC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야 할 인포메이션들은 identification of the product, 그리고 citation, 그리고 identification of the importer or domestic manufacturer, contact information, date and place of manufactured, date and place of test, identify CPS accepted accredited laboratory.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여기 CPC에다가 작성을 하고 세이브를 해서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가 이제 그 토이 Children's Product을 수입하실 때 필요한 어떤 미국 그 CPSC에서 요구하는 필요 조건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Part 3로 넘어가겠는데 여기서는 소액 물품 수입 통관 규정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파트, 파트 3, 소액 물품 수입 통관 규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액 물품 수입 관련해서는 e-commerce가 요새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드롭쉬핑 또는 fulfillment center를 이용한 아마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3PL을 이용하는 fulfillment center 메탓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통관 수입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풀필먼트 센터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bulk order from supplier, then bulk order를 shipped via ocean container and formal entry를 한 다음에 ground transport해서 domestic distribution center 간 다음에 final delivery to the consumer 하는 방법과 dropshipping 이 경우에는 individual order from the supplier, 그리고 individual order under 800 cent via air freight and duty free entry type 86 clearance and final delivery to the purchaser via any carrier.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dropshipping product flow 라고에 더 적합한 통관 절차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액 수입 물품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통관에는 이제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formal entry, informal entry, and section 321 entry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low value shipment 소액 물품 수입 신고는 인보이스 밸류가 800불 또는 그거보다 작을 때를 low value shipment이라고 하고 소액 수입 물품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에서 결정이 된 거고요. Sign into the law in February 24, 2016. And the minimum value has increased from 200 to 800. 이전에는 low value가 200불이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이제 800불로 올라갔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간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 Section 321, Statutory Authority의 19 USC 1321에 나오는 그 Statutory Authority, Regulatory Authority는 19 CFR 10.151에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low value shipment can be imported by one person on one day. Having a fair retail value as evidenced by the oral declaration or bill of lading or other document filed as entry or manifest listing each bill of lading in the country of shipment not exceeding $800. 조금 duty free, 그 통관 절차가 굉장히 단순하게 할수 있게 해주는 그 법이긴 하나, 약간의 좀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이 방법으로 수입을 하고 어떤 그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는 어떤 그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엔트리 타입은 the formal entry, informal entry, low value entry가 있는데 보통 이제 low value entry라 하면은 800불 또는 800불보다 작은 물건들, 또 informal일 때는
2,500불 또는 2,500불보다 작은 경우. 또는 이제 formal entry는 뭐 모든 거를 다 formal entry로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은 그 informal entry나 low value entry를 할 경우에는 조금 어떤 그좀 restriction, 어떤 condition을 만족해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low value entry라고 할때 section 3201 entry하고 entry type 86 type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800불 또는 800불 이하의 물건을 통관을 하는 방법이긴 하나 그 방법론에 의해서 조금 틀린 그 메타입니다. 그래서 섹션 321 엔트리라 하면은 이거는 그 release from manifest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entry type 86다 하는 거는 electronically automated via ACE cargo release transmission. ACE를 통한 release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방식이 있긴 하나 좀그 조건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섹션 321으로 이제 그 low value 그 소액 물품을 통관을 할때 PGA 물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ustom duty and fee and all no 그리 내지 않고요. duty 같은 거 내지 않고요. 다음 anti-dumping 할수 없고요. 안티덤핑 물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쿼라가 있는 물건들, 토바코, 알코올 뭐 그런 물건들은 섹션 321 엔트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맥시멈 밸류 per day per consignee가 800불입니다. 그거는 뭐 엔트리 타입이나 똑같고요. 그다음 엔트리 넘버 per billable lading. 섹션 321 엔트리는 뭐 엔트리 넘버가 없고요. 그 엔트리 타입 86와 같은 엔트리 넘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디퍼런스 한 거는 그 만약에 어떤 OGA PGA 릴레이된 머신다이즈를 수입을 한다. 소액 물건을 수입한다. 그러면은 엔트리 타입 86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섹션 321 엔트리에서는 그 PGA 머신다이즈로는 머천다이즈는 수입을 할 수, 통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데이터 엘리멘트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섹션 321이 좀더 간단하지요. 보면은 country of origin 필요하고요, shipper name, 그다음 ultimate consignee name and address, quantity, fair retail value. and merchandise description and shipping weight. That's 일곱 가지의 어떤 데이터 엘리멘트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entry type 86으로 이제 수입 신고를 하겠다. 하게 되면은 country of origin이 필요하고요. shipper name, address and country, and ultimate consignee name and address, the quantity, fair retail value in country of shipments. 그 다음에 10-digit HTS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엔트리 넘버 필요하고요, 빌업 레이딩 넘버 필요하고요, and the port of entry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import of record of owner purchase custom broker. 뭐 만약에 이게 PGA 건이면은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PGA 데이터셋. 만약에 PGA 물건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FDA 릴레이드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 다른 에이전시가 관리하는 물건일 경우에는 요두 additional information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mport of record가 필요하고 그다음 PGA dataset 그 보통 우리가 formal entry를 할때 필요로 해서 집어넣는 모든 dataset도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좀 restriction을 보게 되면은 그 섹션 321 엔트리에서는 그 goods needing inspection as a condition of release regardless of value 그리고 merchandise subject to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할수 없고요. Good subject to quota도 이쪽으로 할수 없고요. Product regulated by PGA, Section 321 entry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entry type 86는 anti-dumping이나 countervailing인 물건 할수 없고요. Quota인 물건 할수 없고요. Any commodity that require fee collection, 도이 entry type 86로 할 수가 없습니다. Fee collection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같은 거는 그 알코올 fee가 또 따로 붙는 게 있습니다. 그 IRS에서 collection하는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아이들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용하시는 같이 일을 하시는 관대사분과 상의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item by item different 할수 있기 때문에 상의하셔서 구분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best practice 어떻게 해야지 가장 이 소액 물품을 지금 그 듀리도 안 내고 간단하게 수입 신고를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느냐? Check one shipment imported by one person in one day.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check aggregated fair retail value shall not exceed per bag. 그다음 check the section 321 restricted item. 그다음에 one customer broker for consistency. 만약에 드롭쉬핑을 하시기 위해서 entry type 86이나 section 321 entry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뭐 보통 이제 임포터 분들이 커스텀 브로커 관세사 분들 한두 명을 이제 모든 원 퍼슨 늘 사용하십니다. 같이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뭐 리던던시 어떤 그 리스크 팩터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분하고 하셔야지 컨시스턴시를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building strong communication system among carrier, freight forwarder, and custom brokers. 그래서 이거는 그이 물건이 떠나는 데서 딜리버리 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모든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잘 해야지 잘 진행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파트 3를 마무리 짓는 거고요. 지금 긴 시간 동안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었으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보충 설명 드리겠고요. 어쨌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